저는 그냥 맨날 바빴어요. 엄청히 바빴어요.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화분 키우는 걸 봤어요. 여기 지금 여기 안디옥교회 이렇게 계단마다 이렇게 화분을 키웠는데 저도 열심히 키웁니다. 화분을. 그래서 잘 키워서 교회다 갖다 놓고 또 죽으려고 하면 또 집에 또 갖고 와가지고 분갈해가지고 또 좀 거름 조금 줘가지고 또 잘 또 키워가지고 또 교회다 갖다 놓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교회에 저는 기도원이 있지만은 우리 대전 기도원이에요. 대전 기도원. 우리 기도원 이름이 대전 기도원. 기도원 처음에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처음이니까 나도 처음 우리 목사님이 처음이니까 기도원 어디 부흥하는 데를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갔어요. 이제 가서 배워야 된다고 어떡하나가 배우고 오라고 우리 목사님이 보내셔서 그랬더니 이제 갔어요. 오살리로 어디로 가니까는 시간마다 헌금을 돌리는 거 봉투를 거기에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왔어. 와가지고는 목사님 나 기도는 안 할래요. 아니 왜 아니야? 은혜 받고라니까는 뭐 왜 아니야? 그러래. 이 예배 때마다 그 이 봉투를 직접 맡기니까 어떤 사람은 천 원씩도 하고 하더라고. 나 그거 은혜가 안 돼서 안 돼요 안 해요 그랬더니 은혜가 안 되면 그거 안 하면 되는겨. 그래서 저를 이제 구슬러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나 안 하려고 우리 목사님 속을 좀 시켰어요. 제가 나 안 한다고 내가 왜 기도원하냐고 나는 성도할 거라고. 그래서 저의 기도원은 헌금 봉투도 없었고 헌금함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3년 차 되네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뒤 헌금함을 사다 놔라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사갖고 오셨어.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는 헌금함 필요 없다고 그러면은 기도원을 어떻게 운영했냐고들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간병도 가고 파출부도 가고 빌딩 청소도 합니다. 지금도 시간이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빌딩 가서 청소도 해요. 그리고 뭐 또 조금 시간 있으면 이 아파트 파출부도 가고 또 우리 환자분들 6시 반까지 저녁 싹 먹이고 저는 7시에 간병을 들어 이 대학병원에 간병에 들어가가지고 새벽 5시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15만 원 벌어갖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기도원 살림을 했습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세요? 그리고는 그냥 있는 만큼에서 우리 최선만 다합시다. 있는 만큼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열심히 했어요. 오는 분들 밥해 먹이고 교통비 없다면 교통비도 줘보내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헌금함을 사갖고서 두 개를 이거 왜 사갖고 오셨냐니까 하나님이 사다 주어라 그래서 갖고 왔대요. 그래서 그냥 놨더니 헌금함이 없던 기도원에 헌금함이 있고 봉투가 있으니까 구원장 오염됐다고 변질됐다고 수근수근 하는 거 사람들이. 그래도 얼른 갖다 또 치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기도하는데 얘야 헌금만 갖다 치웠다 얼른 가서 또 찾아내놔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함을 못 움직이게 그 목사님이 바닥에 넣어서 못을 박아놔버렸어. 그래서 헌금함이 생겼습니다. 헌금함 39년 동안 헌금함 놓은 지가 이제 3년 차가 됩니다. 그랬더니 헌금이 좀 들어와요. 헌금이 들어오는 것이 침값을 계산했는지 3천원, 5천원 그렇게 헌금함에다 넣어 봉투 돼가지고 그래도 그걸 모으니까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아이들 점심 식사대로 그 돈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버림을 안 받을지 우리는 종아리에서 기도하시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마음이 아픈 거는 옛날에는 쌀이 귀하니까 보리쌀 그거 큰 솥단지다 불때가지고 밥해가지고 쌀을 요만큼 얹어가지고 암환자들은 그래도 하얀 밥을 퍼주냐고 퍼주면 암 아닌 사람들이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떤 놈은 하얀 밥 주고 어떤 놈은 시큼한 밥 주냐고 막 그러면 내가 무릎 아파서 죽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암환자들은 못 먹으면 죽지 않냐. 그래서 좀 쌀밥을 줬다. 그 생각이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그 보리밥 줬다고 막 나한테 삿대질했던 그런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지금은 하얀 쌀밥 똑같이 줍니다. 뭐냐 콩도 섞어서 해주고 뭐 시래기국이라도 열심히 그냥 정성껏 해서 그렇게 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기도원 설립을 하는데요 지방에서 세워줬습니다. 그냥 내가 은사 받았다고 막 기도원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이 중심하셔가지고 이 각각 교회에서 순서지를 맡아가지고 이제 기도원이 이제 설립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기도원 이름을 좀 멋있게 짓고 싶어서 목사님 그리심산 기도원이라고 짓까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요. 그럼 이 에덴동산 기도원이라 할까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았네. 여기가 뭐 어디 천국이야. 그럼 호산나 기도원이라 할까요? 쓸데없는 세례 자꾸 하지 마요. 그럼 능력 기도원이라 할까요? 능력은 예수님만이 있으신겨. 그러면 뭐라고 질까요? 그냥 큰 대자 전할 전자 그냥 대전 기도원이라고 혀. 그래서 대전 기도원이 됐습니다. 신해산 기도원이라고 할까요? 그냥 내가 좀 그 이쁜 이름 좀 그 기도원 이름 좀 짓고 싶어서 그랬더니 여기가 이스라엘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대전 기도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제 전화번호 좀 얘기할게요. 010-9413-8686이에요. 114에도 우리 목사님이 못 내겠습니다. 114에도. 처음에는 016이었을 때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요. 주일날 처음 보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교회를 전부 오는 거예요. 막 본 교회도 안 지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거 안 된다. 핸드폰 바꿔라. 그래서 011로 바꿨다가 이제 또 노출이 지금은 이제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내 전화번호 노출시켰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이 안대육교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이제 연락 이제 개인적으로 안 하겠지요. 아, 이 전화로 한번 가겠구나. 그래서 이 전화번호도 몇 번 바꿨습니다. 이 노출이 되니까 주일도 안 지키고 우리 교회를 다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010-9413-8686 했다고 안디옥 교회 또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로 다 오면 나는 배랑 맞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본교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가 기도원 원장으로 39년이지만은 저는 우리 본교회 주일 안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직분을 지켜서 우리는 교회에 은혜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제가 주방 봉사여서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번 지난주일은 또 대표 기도여서 또 이 앞에 나가서 또 대표 기도하고 또 새신자
영접위원이라 새 신자 들어오면은 제가 안내하고 붙잡고 은혜를 끼치고 침을 따서라도 이 붙잡아 놓고 또 선교 부장이기 때문에 또 선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쨌든 내 이 이름이 들어간 주부만큼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직분을 지키고 삽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왜 교회에서 그러느냐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기도만 하면 우리가 밀어준다 이러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는 몸된 교회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계셨기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감당치 못할 책망과 지적과 권면이 있으셨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민망해서 얼굴을 쳐들 수 없을 만큼 책망을 하시고 어느 때는 도망갈 만큼 지적을 하시고 그런 엄청난 그런 교육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이르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어떠한 책망이라서 쓴물이라고 뱉지 말고 우리는 칭찬이라서 단물이라 생기지 말며 쓴물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책망에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적에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막 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나나를 키우느냐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제주도에 가셔서 귤농사를 지시는데요. 지금은 제가 귤농장 영업 부장이 돼가지고 또 귤을 열심히 팝니다. 제가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은 농약을 안 쳐가지고 껍데기까지 먹어도 그렇게 실용적으로 그 농사를 지시기 때문에 제가 영업 부장을 해서 해마다 귤이 모자라요. 이 파는 거가.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 목사님 엊그저께 전화하니까는 아프시다고 그래요. 왜 그랬더니 몸살 난 게 오래 간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뭐 그냥 반찬 이것저것 해서 얼려가지고 이제 택배로 보내고 이제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뭐 지금 또 우리 교회 심어하시는 목사님은 이제 43세. 이제 아주 젊으시죠. 또 젊으신 대로 열심히 하십니다. 막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또 너무 또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이 바쁜 중에 우리가 현신의 권사님 아시죠? 현신의 권사님이 죽어서 천국을 가셨답니다. 그랬더니 주님 현신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얼마나 행했으며 주님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나이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네가 내 이름을 빙자하여 영광을 다 받았고 너는 내 이름을 빙자하여 저 물질을 보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보니까 자기 물질이 돈이 많이 있더랍니다. 저거를 여호와께 보내고 나라 해서 막 이 지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데요. 천국이요 황금 백금 청금 얼마나 좋은지 오기 싫어가지고 빌었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로다 저것을 다 여호와께 올리고 오너라.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끌어내서 어디서인가 뚝 떨어져서 이제 영혼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어떤 누구누구 목사를 만나서 이 말을 다 전하거라. 그래서 다 전하시고 또 천국 가서 보고 오신 거 간증 좀 하시고 저 그러고서 또 이제 천국을 가셨죠. 그 중에 전화가 있더랍니다.
너는 저 땅에 가서 고용수를 만나라 이름만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지금이나 옛날이나 머리를 뒤로 묶고, 지금은 좀 이렇게 세련되게 입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별 수 없이 입었어. 이것들이 천국 가는 권사님이 나 눈 떴을 때 가지가 나 눈 감았을 때랑 떴을 때랑 틀리디야. 그러니까 나 아직 숨 쉬고 있으니까 거기 뭐뭐뭐 있으니까 입을 만한 거 다 골라가. 그래서 잔뜩 갖다 놓고 이렇게 시큰 입는겨. 근데 그분이 좀 팔이 좀 나보다 길었어. 그래서 또 걷어 입으니까 또 괜찮고.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별 수도 없더랍니다. 그냥 뭐 머리는 뒤로 묶고 그냥 문누무 사람 이렇게 찌르고 있더래요. 그래 저 여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침 놓는 능력을 주어 저렇게 잘 순종하고 있는 여호와가 기억하고 있는 여종이란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 땅에 가서 꼭 만나보라고. 그래서는 그러면서 내 이 생명 기록책이 다 있더랍니다. 우리들의 생명 기록책이 다 있더래요. 그러더니 내 생명 기록책을 빼서 이걸 읽고 가거라. 그래서 읽고 봤더니 뭐 거기에 그냥 일과일동이 처음서부터 제가 믿음 생활했던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을 섬겼습니까? 그리고 저를 꼭 안고 한 7분, 10분 정도를 막 흐느껴 울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냐고. 그래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교회 집회를 다녔습니다. 많은 집회, 이 집회를 다니면서도 또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고 우리 기도원에서 일하면서 우리 본 교회에 조금도 피해가 없고, 저는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제가 기도원이라 해서 또 전화번호까지 알려줬기 때문에 몰려오면 안 됩니다. 몰려오면 절대 안 되고 우리는 모교회, 우리 본교회를 몸소 최선을 다하여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잘 지키고 목사님께 절대적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